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이 지내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가 그 땅에 묻히게 되어진 것, 여호수아의 무침과 함께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되어진 것,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의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장사가 되어졌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 앞에 그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너는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한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약속이 첨부되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땅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뜻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데라, 데라가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우르, 하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니므롯이 세운 시날 땅, 그쪽에서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움직인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나갔냐면 바벨탑이었습니다. 언어가 흩어지고 결국은 이들이 시날 땅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다시 건져내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두 세계를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두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자기네들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랬죠. 12절 말씀, 너희 앞에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낸 것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게 되는 것 역시도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근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악을 말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무너뜨렸느냐 하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그것을 막자, 그래서 합심하여 모여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을 바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성읍을 건설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커다랗게 세워진 바벨론이라는 땅이 그곳에 세워지는데 결국은 그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원래 오리진이 어딘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의 족속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아담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낳았고 그들은 어둠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사단의 세계인 거예요. 이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같이 맞서서 진실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대적할 때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거든요. 북극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대적하는 이 사단을 진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요, 모든 것에 다스리시는 자인 것을 나타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높아지겠다고 한 사단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이 마귀가 한 일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자기의 종이 되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허무는 일을 무엇으로 허무느냐,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할 땅, 니므롯이 세운 그 땅에 있었던 자를 건져낸 거예요. 이 말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자이지만 세상의 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성취가 이제야 된 거예요. 이제야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신할 땅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그동안 너희가 살던 본통, 너희가 살던 친척, 같이 어울렸던 친척, 그 다음에 너희가 아비로 섬겼던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 땅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가 그 다음에 행한 것이 이삭을 그에게서 낳게 하신 것.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낳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냐?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냈으면, 그 다음에 하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자가 와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온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는 아들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해요.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그것이 요르단에 있죠. 그 요르단을 가면 볼 수 있는 에돔 족속이 사는 바위에 세운 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나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땅의 소유대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만 주어지게 한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 중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너를 이 땅에 이렇게 이끌게 한 이가 누구냐, 거기에는 여호와의 신과 다른 신이 있다라는 두 종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되어진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신 이가 여호와시고 그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시는 그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준비되어지는 동안에 400년 종살이를 애굽에서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오게끔 이끌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나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제멸한 거나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이는 바로 한 분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행보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 일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다. 곧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에게 나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 14절 말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하면서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애굽에서 건져놨어. 확실하게 건져왔죠. 애굽에서 어느 정도 건져왔어요? 요셉의 뼈까지도 다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장사 지낼 만큼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갔던 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걸 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요셉이 이 땅에 심기운 거, 또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땅에 심어지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심어지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심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묻혀진 이스라엘 땅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전에 너희가 섬겼던 신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아니면 지금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자 하면 그걸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리라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다른 신 안 섬기겠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은 다 치워버려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했다, 지식이 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론이 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배운 경험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성품이 있다, 습성이 있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고정을 했다면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백성들이 고백을 하죠. 정말 내가 그렇게 고정을 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해서 쉐마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오죽하면 세겜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것이 너와 이제 여호와 간의 증표다, 돌이 증표라고 세워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표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또한 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이끌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끔 그들이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다른 것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겼다면,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로 했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이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왜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왜 올라와요? 내 판단이 올라와. 올라오면 안 되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는 나라는 게 없이 그냥 아멘.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는 예스와 노만 있다. 예와 아니에다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 아니요. 예, 아니요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예, 주님이 해라 예, 아니요는 언제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를 누가 하라 그러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라 하니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리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건 목숨에 좀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이 자리 잡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것들을 치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용납하고 속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 여러분 이 시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과 악의
재판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과 사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이 오직 천국의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처럼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널 볼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다. 그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그가 아비지를 떠나서 그 땅을 옮기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자식도 없었고 기업도 그 땅에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할 것을 얘기한 것, 그것이 다 예언이었고, 그리고 너는 돌아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약속했고, 그 모든 일을 약속으로 할례를 하게 했는데, 그 약속의 할례를 가진 그들은 결국은 약속대로 이삭이 그들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아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통치권 아래 있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대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와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야기 여기까지는 참 잘 들었어요. 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말을 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추구하고, 정말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없이 다른 신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그 음성에만 청종하는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와 같이 나가면 돌을 칠 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돌에 맞을지언정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나의 주로 모시고 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핍박을 받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것이 우리의 지금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그때 당시에 스데반이 서서 외쳤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외쳤을 뿐이에요. 스데반은 보잘것없는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집사였어요. 근데 왜 이 일이 있었는가가 그 다음에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고정관념,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되어진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새절기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유대인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유대 땅에서 박해가 있어도 끄떡도 안 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도록 허락하실 것은 바로 복음이 흩어져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사도가 죽은 게 아니라 집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유대주의에 반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대적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되죠. 그 땅을 우리에게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의 말씀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심령 속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교회 안에도 다른 우상이 서 있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십자가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에만 청종하겠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다른 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닌 나,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또 내 의, 이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용납 못하는 건 그냥 용납 못하는 거야. 왜 싫은 거 용납 못해요? 너가 해야 될 건 예, 아니요 밖에 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내 생각이, 내 판단에 이게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 뭐예요?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너를 온전케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져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기는커녕 이단같이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함께 하자고 하나 되자고 막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스데반이 한 말이나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은 단 하나뿐이다 라는 걸 말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말했다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예수를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섬길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오직 한 분 예수, 여호와 예슈아, 아멘. 그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도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도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도 삼위의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서 그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부를 이름도 예수요, 우리가 경배할 이도 예수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모두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요? 못하는 사람도. 왜 사랑해요?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늘 나를 부렸고, 그걸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사람과 내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지도록, 예, 아니요, 아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직 그의 음성만 청종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얼만큼 안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얼만큼 섬겼다고 그것이 대단한 거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 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은사 또는 육적인 섬김 내 일생을 불살라 육체까지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랑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섬기고 사랑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은사도 사용을 하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몸을 세우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심도 나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의 지식을 주고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주고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해라. 어느 신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선택하셨다면 오직 예수님 음성만 듣고 나를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난 역사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 결국은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음을 말씀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내 생각의 주인가? 내 마음의 주인가? 내 삶의 행보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고백한 여호수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가 죽고 또한 그 당시에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각오한 이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늘 살아서 늘 예수님만 섬기고 늘 예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늘 살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섬기고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일하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하면서 주님 우리의 매 순간의 호흡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시고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예 아니오만 말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잘난 척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뭔가 했다라고 생각지도 말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을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
달려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만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심령 하나하나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영혼들 위해 주의 기름부음을 부으셔서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얻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